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세대에게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3절에 나타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례 없는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행위는 거의 모든 행위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말씀 가운데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2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 신하 그 온 땅에 행하신 일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 기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번이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부터 보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60만 대군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기적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인도받고 또 기적적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고 바위를 터지게 하여서 거기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셨고 그 모든 행위들이 정상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행위는 더 높은 것을 향한 의미가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고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것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여정을 거치게 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자라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큰 시험과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 시험은 이들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행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백성들의 무감각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게 좀 상반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보았다고 말하였는데 4절 말씀에는 보는 눈은 주지 아니하셨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았는데 보지 못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너무나 육신적이어서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겠느냐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건져내었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건져내었느냐?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먹을 것이 많이 있었다. 이 광야에는 이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들의 길 앞에 놓여 있는 장엄한 그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6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시는 게 이것입니다. 그렇게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궁극적으로 보아야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보살핌을 베푸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야 됐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I am here for you.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여기에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사건들, 자비로움, 은혜의 손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에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먹을 게 이것밖에 없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에 내 손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 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게 손에 없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공급하고 내일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내게 저축해 놓은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제가 인도 와서 이 물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일씩 막 그 물이 안 나오고 뭐 이러니까 3일 넘어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물이 잘 나와도 바게트에다 물을 항상 담아놓는 거예요. 또 언제 물이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반드시 펌핑을 해서 저기 위에 탱크에 물이 차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인도 와서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3일 길을 가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였다. 3일까지는 좀 참을만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자원이시다. 지금도 공급할 수 있고 미래에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약속으로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이게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또 미련한 마음과 이런 것을 꾸중을 하시고 나서 10절부터 마지막 읽었던 그 1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헌신의 새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잘못을 했고 무엇을 했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다시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새롭게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역사를 들출 때에 우리가 보통 싸움을 할때 과거 역사를 들추면 히스토리컬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갈라서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자비는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들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을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자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의 기회를 제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웠던 언약처럼 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는 언약 가운데도 사람들의 충성됨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맹세한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서 하나님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 참 힘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요구 조건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귀찮을 만큼 힘든 일이기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3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원이 되어주시겠다. 나는 너희의 자원이다. 언제라도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너희 곁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언약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그 언약에 충성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까지 이미 그 가나안 땅 얼마 정도를 이스라엘 므낫세 반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족이 되어질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적과 기사,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에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늘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 구원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시리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 땅에서 신앙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으로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그 시험과 이적과 기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또 영적인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셨던 이 모든 기적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신다.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을 우리들에게 헌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반복되지 아니하고 손에 없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던 하나님, 그들의 자원이 되겠다고 다시 헌신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한 그런 자원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안이 밝혀져서 이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삶 속에 누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모습을 이 아침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를 말씀하시고 더 이상 나는 너희와 관계없다 단절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에 항상 충성되셨고 지금도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작은 손길들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